보호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호망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치아보험, 수술비보험, 리모델링 등 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봤을 때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테크를 많이 설명해 드려요. 그중 요즘에 핫한 치아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고 또한 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테크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치아보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 바로 병원 1일 내방 시 1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통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15만원은 실손보험이 아닌 입원 일당처럼 정액 지급되는 구조로서 바로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에요. 응급실 내원비는 장기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 여러가지 상품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인데요. 보험료 자체가 몇천원 되지 않지만 각 회사별로 최저 보험료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을 넣으실 때에는 제일 저렴한 운전자보험으로 해서 만원대의 최저보험료로 응급실 내원비와 골절진단금 등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거죠. 응급실 내원비는 두 가지 특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응급 환자에 해당이 되어 응급실에 내원할 때마다 보장이 되는 응급실 내원비 원과 비로 응급 환자가 해당이 안 되지만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실마다 매일 지급이 되는 응급실 내원비 2로 나눠집니다. 응급 환자에 해당이 되어 응급실 보장이 되는 특약 1은 가입 금액이 5만원 보장이 되지만 응급 환자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응급실 보장이 되는 2는 가입 금액이 3만원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인당 손해보험 누적해서 15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응급실이든 비응급실이든 응급실 내원 특약을 두세 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을 하면 15만원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24시간 내에 응급실 개방이 언제든지 되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고 내원비를 받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병원비는 응급실이 일반 병원보다 높게 병원비가 나오지만 실손보험에서 거의 다 보장이 되고요. 가입 연도와 담보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지만 통원 시 만원, 2만원 공제된 나머지 금액이 보장이 되고요. 혹은 10%에서 20% 병원 종류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이나 증권을 보시면 비급여와 급여 금액 중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응급실 내원비 보험 청구 서류로는 병원비 영수 중에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하단에 응급시이라고 쓰여져 있는 병원비 영수증만으로도 가능하며 팩스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청구하시면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실 내원비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장 많이 질문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1번 최대 가입 금액이 있나요? 한 보험사당 응급실 내원비 응급은 5만원이고요. 비응급실 내원비는 3만원까지 구성이 되고요. 인당 보험사 누적해서 15만원까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비응급일 경우 종합병원에서 감기나 간단한 몸살로 링겔 맞고도 해당이 되나요? 밤에 진료하는 병원이면 다 되는지요?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응급실 기준은 응급의료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2. 응급의료기관 외에 응급의료기관에서 정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대 응급에 해당이 되며 자잘한 단순 몸살이라도 응급실에 가면 비응급실 내원비 3만원 혹은 5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연간 제한이 있나요? 답변 드릴게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라고 나와 있다면 연간 제한이 없고요. 연간 12회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특약은 연간 12회만 보장이 되고요. 다시 갱신되어 12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점차 많아짐에 따라 이 특약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연간 제한이 없는 응급실 내원비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응급실에 갈 확률은 매우 적지만 저렴한 응급실 내원비를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응급실은 급한 사람도 가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밤이나 새벽을 이용해서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왕 보험 가입할 때나 아니면 이 특약만 몇 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치아보험처럼 몇 개 중복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고객 중 몇 분도 시도 때도 없이 가셔서 한 달에 몇백만 원 청구하시는 분들도 저도 있지만 좀 자제해 주시고요. 조만간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이 특약도 담보 축소나 혹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의 한 6평은 응급실 내원비는 내 용돈이다.